재료들은 이렇게 달 모양을 만들어줄 실이랑 밤하늘 표현해줄 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좀 화사하게 해줄 실. 이렇게 세 개의 실이랑 바늘은 4호반, 4호가 아니라 3mm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랑 여기 위에 달아줄 지퍼도 같이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시작은 처음에 달 안쪽에 들어갈 원 부분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줘요. 매직링을 만들고 매직링을 만들어주고 사슬을 3개를 세워줘요. 체인을 3개 세워주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이 안에다가 14개를 넣어서 이 체인까지 합쳐가지고 15개의 한길긴뜨기가 이 안에 들어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그렇게 한길긴뜨기를 14개를 이 매직링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슬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총 15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쭉 당겨요. 매직링 끝에 꼬리를 쭉 당겨서 얘를 구멍이 작게 남아 있을수록 예쁘거든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실 두꺼우면 작게 다안 났는데, 그래서 일단 꽉 잼매요. 그래서 얘를 쭉 잼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맨 위에 쪽에다가 사슬로 만든 한길긴뜨기 맨 위에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요. 빼뜨기. 빼뜨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빼뜨기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달을 떠둘 색깔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는 이 다음 코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색이 바뀌기 하나 전에 마지막 빼뜨기 부분에서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을 달이 될 노란색을 가지고 와서 파란색은 냅두고 노란색을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치 원래 노란색으로 뜨개질을 계속했던 것처럼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달 모양을 잡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체인을 하나 만들어요. 체인 하나. 그리고 지금 한 개 보면은 여기 이 체인이 걸린 여기가 사실은 한 코거든요, 이게. 근데 얘가 이 체인이 여기랑 요 밑에 같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한 코인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 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코는 지금 사슬 하나로 체인을 하나를 걸어 가지고 하나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코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체인을 하나 걸어 주고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줘요. 짧은뜨기. 체인 하나,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그냥 긴뜨기. 그러니까 더블 크로셰 말고 하프 더블 크로셰를 두 개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긴뜨기 두 개를 넣어줘요. 하프 더블 크로셰 옆 또 더블 크로셰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줘요. 이제 더블 크로셰 더블 크로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더블 크로셰를 두 개를 넣어줘요. 더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리플 크로셰, 그러니까 두길긴뜨기로 늘려주는 거를 하나, 둘, 세 군데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 트리플 크로셰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크로셰는 두 바퀴 감아서 고아서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번 빼고, 두 가닥씩을 세번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또, 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도,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고. 그리고 마지막 트리플 크로셰 두 개. 이제. 한 번, 빼고. 번, 세 번. 세 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더블 크로셰를 두 개, 두 개, 넣어줄 거예요. 이제 다시 더블 크로셰를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더블 크로셰 두 개를 넣어주고 여기 더블 크로셰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크로셰로 increase, increase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더블 크로셰 두 개. 크로셰 두개 했고 그 옆에 칸에도 더블 크로셰 두 개. 그러면 이제 더블 크로셰를 두 개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프 더블 크로셰로 여기다가 인크리즈를 해줄 거예요.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프 더블 크로셰 한 개, 하프 더블 크로셰 두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짧은뜨기 싱글 크로셰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 귀엽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달에서 이제 노란색은 다쓴 거니까 노란색은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을 적당한 길로 해서 잘라요. 잘라내고 그냥 쭉 뽑아서 없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밤하늘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네모나게 만들어줄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은 여기 실은 아까 이거 안 자르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실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노란색 처음 체인 만들어준 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체인 처음 만들어준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요. 들어가. 넣고 얘를 빼와요. 다시 여기 처음 만들어진 노란색에다가 넣고 파란색 실을 다시 이 처음에 만들어진 노란색 사실에다가 바늘을 넣고 파란색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코너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여기 시작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코너에서부터 코너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길갠뜨기 하나 체인 3개, 그리고 한길갠뜨기 하나가 코너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한길갠뜨기 하나를 지금 얘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체인 3개로 대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러면 한길갠뜨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를 체인 3개를 해줘야 돼, 이제 또. 옆에 체인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칸에다가 다시 한길갠뜨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다시 더블 크로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더블 크로셰 또. 다음 칸에는 더블 크로셰. 그 다음에는 하프 더블 크로셰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프 더블 크로셰를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하프 더블 크로셰, 긴뜨기. 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하나.
3개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길 길뜨기 더블 크로셰를 해줘요. 이제 다시 더블 하나, 더블 하나. 이렇게가 한 코너에서부터 다음 코너까지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 하나에는 여기 스티치 하나에다가 원 스티치, 스티치 하나에다가 더블 크로셰, 체인 3개, 더블 크로셰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옆으로 칸으로 와서 다시 더블 크로셰 넣고 그 다음에 하프 더블 크로셰를 하나, 둘, 세 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크로셰 하나. 그래서 이렇게가 한쪽 코너랑 이렇게 한 변을, 그 네모의 한쪽 코너랑 한 변을 나타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얘를 요거 한 거를 네 번을 세번더 반복해서 네번 해주면 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모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칸이 다시 코너가 되겠죠? 코너는 더블 크로셰로 시작을 해요. 더블 크로셰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체인 3개, 체인 하나, 둘,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 다시 더블 크로셰 하나, 3개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이제 또 더블 크로셰 하나, 크로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둘, 세 칸은 하프 더블 크로셰로 세 개를 가요. 하고 그리고 다시 더블 크로셰 하나 이렇게 이렇게가 변 하나를 또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다리 끝난 부분이 다시 오거든요. 여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이 실 그냥 아직 묶지 않은 채로 이렇게 그냥 뒤에서 뒤로 해서 잡아요. 뒤로 해서 잡고 하면 되는데 얘가 여기 하나 걸려 있잖아요. 요렇게가 또 사슬 하나가 여기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걸려 있는데 옆에 여기로 가야 돼요. 이 사슬이 여기에 걸려 있는 데는 여기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리가 하다 보면은 하프 더블 크로셰 자리가 될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하프 더블 크로셰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옆에 사슬로. 그래서 여기도 하프 더블 크로셰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프 더블 크로셰 하나 더, 크로셰 하나 더. 옆 하나 더 하고 나면은 하고 사실은 마지막에 사슬이 하나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데 보면은 여기 노란 실이 걸려 있잖아요. 이미 이 노란 실이 걸려 있다는 거는 얘가 이미 이 노란 실로 스티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 노란 실이 걸려 있는 이 파란색 실에다가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원래는 이미 해준 스티치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노란 실이 걸려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더블 크로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제 길긴뜨기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에서 빼뜨기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기둥 있는 데서부터 하나 둘 세 개는 사슬이었고 여기가 한길긴뜨기 처음이 된 거였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되는 여기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얘도 이제 색깔을 바꿀 거잖아요. 그럼 색깔을 바꿀 때는 다된 상태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전에 맨 마지막 빼뜨기 하기 하나 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두고 얘는 이제 안쓴 거니까 얘도 잘라서 나중에 마무리하면 돼요. 안쓸 거고 이렇게 두고 끝났어. 너도 가라.
그리고 이제 이 하얀 실로 테두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하얀색 실로 얘도 뜨개질 하듯이 그냥 처음에 계속 했듯이 이렇게 잡아요. 얘랑 같이 이 종이 여기 그동안 한 편물이랑 같이 잡고 얘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를 잡아오면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네. 뒤에 날라다니는 애들 좀 짧게, 짬뽕하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슬은 근데 여기 코너에 있는 마지막 사슬에 대응하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요 사슬에 대응하는 길게뜨기를 여기에 대응하는 데도 이렇게 하나 올려줘요. 한길게뜨기를 하나, 둘, 사슬 세 개로 한길게뜨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가 될 건데, 이제는 앞에 코너는 사슬 하나에 체인 세 개에, 아니, 한길게뜨기 하나에 체인 세 개에 한길게뜨기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길게뜨기 두 개에 체인 세 개에 한길게뜨기도 두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다 한길게뜨기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코너에 이제는 더블 크로셰가 두개 들어갈 거예요. 더블 크로셰가. 하나, 둘, 두개 들어가고 이제 체인을 세개 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안에 더블 크로셰를 두 개를 해요. 하나.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너가 지났으니까 여기 애들은 이제 일자가 평평한 칸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다 한길게뜨기 쭉 더블 크로셰로 쭉 가면 돼요. 더블 크로셰로 쭉 가고 이 코너에서 다시 투 더블 크로셰, 쓰리 체인, 투 더블 크로셰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길게뜨기로 쭉 가다가 여기에다 코너에서 보면은 또 한길게뜨기 두 개, 체인 세 개, 한길게뜨기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는 대응하는 애들에는 한길게뜨기를 쭉 해줘요. 이렇게 한길게뜨기를 쭉 이렇게 한 변에다가 한길게뜨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에 됐으니까 한길게뜨기를 두 개에 넣어주고 사슬 세 개에 넣어주고 한길게뜨기를 두 개를 넣어줘요. 이 코너에다가 이제 코너에 더블 크로셰 더블 크로셰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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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블 더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요 변에는 이제 더블 크로셰를 그냥 쭉 가요. 한길게뜨기를 쭉 가요. 더블 크로셰 한길게뜨기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코너까지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쭉온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 슬립 스티치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고 올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맨 마지막에 더블 크로셰까지 다 했고, 그럼 이제 처음에 사슬로 만든 더블 크로셰에 여기다 이제 빼뜨기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처음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사슬로 만든 애, 사슬로 만든 애로 된 거가 여기다가 빼뜨기. 네,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그래서 이제 얘도 실게. 잘라내버리고, 이제 얘네 이제 뒤에 너덜너덜하게 있는 얘네들,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실을.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이거를, 이런 애들을
3개 더 만들어서 총 4개를 만들어요, 4개를.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고, 3개 더 만들고 올게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뒤에를 이제 마무리 예쁘게 해주고, 그리고 얘를 3개를 더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달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게더 이쁜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얘를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일단, 네, 이렇게 다른 버전이면 일단 4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니까 대충 같은 거 4개라고 우기고 얘를 어떻게 꺼냐면은 필통이 될 거니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보고 이렇게 필통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가 마주 봐야겠죠? 마주 보고 이렇게 필통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들을 얘다 지퍼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여기랑 여기를 아까 요 가장자리 한 실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 길이 조인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조인 이렇게 이렇게 조인을 해주고 여기 이 바닥이랑 이 판이랑 얘랑을 이렇게 또 조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조인한 거를 여기다 붙이고 또 얘네들끼리 조인한 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붙여줘요. 일단 먼저 그렇게 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일단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 지퍼랑 얘를 붙일 건데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뒤집어서 이대로 이 지퍼랑 얘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집 안쪽이 얘보다 안쪽에 들어와요. 그래야 얘가 열렸다 닫았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모양대로 얘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얘네랑 이 지퍼랑 이 방금 뜬이 스퀘어랑 꿰매줄게요. 근데 이거 바늘 뭐 따로 필요한가 싶은데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이 그냥 돗바늘로 그냥 쿡쿡 찔려요. 그냥 이렇게 쿡쿡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바늘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바느질 해주면 돼요. 한번 꿰매고 올게요. 네, 얘를 다 이제 바느질까지 다 했는데요.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크로셰로 이렇게 뭐지? 이 그레니 스퀘어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보다 이거를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바느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얘네들 붙이는 시간이. 그래서 네, 안에는 좀 이렇게 바느질은 많이 엉성하지만 어쨌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통처럼 이런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바늘이랑 바느질 이런 거 그냥 남은 실 이런 거 그냥 막 넣어서 보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짠! 완성했습니다. 짠! 네. 완성하였습니다. 완성!